이슈한 몇 짚어드리죠. 먼저 김민욱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 4강까지 올라갔던 어비스의 김민욱입니다. 네, 아, 워낙에 카인에서는 유명했던 선수였고 그 다음 포지션이 뭘로 바뀌었나가 궁금했던 선수였는데 8강전에서 나이오비나 윌라드 이런 거 원딜 계열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윌라드 두 번과 카인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KD의 네. 수치를 14까지 찍었고요. 이어서 신재하죠. 많은 팬들이 원하고 있는 팬 선수들. 방금 전에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신재하 선수를 응원할 정도로 신재하 선수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인기 자체는 굉장히 일단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비스 안에서의 키프 플레이어로서 오늘 얼마큼 해줄 것인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KD의 수치가 무려 20이 넘어가는 신재하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김경진입니다. 네, 리그에는 처음 등장했지만 브루스와 레이튼을 이만큼 잘 쓸 수 있다. 기존에 에코에 나왔던 어떤 선수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걸 앞으로 액션 토너먼트에서 위치가 굉장히 굳건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경진 선수를 한번 만나봤고 이어서 만나볼 선수가 바로 이제 서영진 선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진 선수 뭐 좋은 당연히 좋은 그 서포터로서의 능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선수지만 오늘 서영진 선수가 가지고 나온 재밌는 카드들도 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골드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영진 선수 서포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만나볼 선수 전용준 선수입니다. 네, 많은 근딜러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난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왜냐하면 워낙에 이동기가 많은 뭐 로라스라든가 트릭시 같은 캐릭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오늘 경기력도 기대를 해보고요. 엄청난 왈츠를 시니컬 왈츠를 연결시키면서 상대편과 이거 거리를 순식간에 제로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포머스의 포원의 첫 번째 선수는 이선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레이트를 두 번 활용했었습니다. 아, 박수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류고라는 클랜에서도 얼굴 마담을 현재 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팀 안에서도 오더까지 같이 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팀의 굉장히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1에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이선호 선수였고요. 자, 이선호 선수 역시 네.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 클랜들. 아,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만나봤는데 네. 이선호 선수를 응원하고 계시네요. 제가 가입하려고 어떻게 좀 로비 중인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은 욕망을 한번 표현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김유선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히카르도와 아이작을 활용하면서 오늘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워낙에 히카르도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에코에 히카르도를 들고 나올 만큼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일단은 하향이 당한 뒤에 근딜러에서 포지션을 아마도 방어 쪽으로 변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삼각수영복 많은 팬들이 또 원하고 있다는 삼각수영복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코스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유니폼 중 하나고요. 자, 그리고 육재현 선수 눈을 감고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링과 웨슬리를 사용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육재현 선수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자체가 다른 선수들하고 완전 다르고 뭐 나이대도 좀 높은 선수기도 하고요. 역시나 팀에서 같이 또 오더를 두명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 머리로서의 플레이 굉장히 또 잘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즌1의 우승과 시즌3 준우승을 달성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이제 허동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이오비와 미아를 사용했었는데 이 선수가 데스가 없어가지고 네. IKD가 측정이 안됩니다.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성 선수가 뜨거운 불같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허동석 선수는 제일 후방에서 특히 미아를 플레이했을 때 아주 안정적으로 스킬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줬던 게 저는 인상이 많이 남아요. 자, 골드바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김민건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민건 선수 역시 데스 없습니다. 드렉슬러, 윌라드를 활용하면서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전 시즌에 비해서 완벽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찾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정감, 팀원들을 믿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역시나 노데스 상황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노데스가 나올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동석과 김민건의 완벽한 클린 시트를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비스 워포머스 F1의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전반적인 상황에서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긴 합니다만 1세트를 험하게 내줬을 때는 지난 경기처럼 뒤닝처럼 완전 쓸어버릴 수도 있을 만한 기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자, 특히나 서포터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워낙에 겹치는 캐릭이 많기 때문에 픽 싸움부터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 어비스와 포모스 F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일단 맵 순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비스와 포모스 F1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 전략들도 그 맵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보여준 거 바로는 김유승 선수가 아이작을 굉장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이니시를 잘 걸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 맵 메트로폴리스에서 아이작이 어느 순간에 어느 팀으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리버포드에서 과연 김민욱 선수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카인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가운데 라인을 선점했을 때 그 승기를 잡고 끝까지 이어나갈 것인가가 주요 관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준비된 1세트 과연 어떤 것을 준비했을지 어비스와 포머스 F1의 뱀핑을 지금부터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비스가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서로 간에 교차되는 그런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웨슬리, 레이튼이 좀 겹치고 있는. 그냥 뭐 윌라드는 워낙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벤바픽에 있어서 현재 현존하는 사이퍼즈 그 대회용 그리고 5인에서의 메타로 따져봤을 땐 린을 벤을 하네요. 자 린이 벤이 됐으면 이제 포머스의 육재현 선수를 어느 정도 또 카운터 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서영진, 육재현 하면 린을 중간에서 잘하는 그렇죠. 선수, 한타를 어떻게 편하게 풀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먼저 린 배나냐가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어비스가 린을 먼저 배내놨고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왜냐면 육재현 선수는 린 아니어도 웨슬리를 플레이하면 크게 네. 타격이 없는 상황에 신재하 선수의 윌라드까지 견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포머스한테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그런 벤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윌라드는 김민욱 선수도 활용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윌라드를 벤하며 네. 출발합니다.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브루스, 아이작, 스텔라 뭐 이런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캐릭터들을 선픽에서 가장 먼저 누가 가지고 오느냐 굉장히 또 중요해져서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비스가 여기서 근거리 캐릭터를 먼저 선택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에서의 주도권을 먼저 가져갈 것인가, 근이냐 아니냐. 아 스텔라 역시 나오네요. 네,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 판 자체를 일단 어비스가 먼저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얘기죠. 아 역시나 전영준 선수도 이제 대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네. 로라스랑 스위치로 좀 공격적인 근딜 라인을 만들었었는데 4강전이기 때문에 좀 불안전한 근딜보다는 안전한 극방을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나이오비와 김민건이 좀 고민을 네. 하고 있는데요. 드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뭐 네. 지난번 경기 1세트에서 드렉슬러를 선택했었던 김민건입니다. 자 그리고 김민건은 드렉슬러의 아마도 네. 드렉슬러 라인전을 위한 캐릭을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탱커 하나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오비를 선택했네요. 자 드렉슬러 나이오비 조합은 지난 경기 포머스 F1이 호동석과 김민건이 가지고서 좋은 플레이를 만들었었던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일단 투장판의 데미지가 큰 조합이기 때문에 탱커 라인을 내가 나중에 선택해도 뭘 선택하든 자신이 있다는 포머스 F1 팀의 전략인 것 같고 네. 어비스 팀도 딜러를 아직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뺏기기 전에 윌라드까지 없는 상황에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스텔라 이어서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어비스인데요. 네. 선택은 일반적이라고 저는 봐요. 현재 그 메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됐을 때 브루스까지 선택이 됐을 때 여기서 육재현이 말을 내놨어요. 네. 여기서 육재현이 뭘 선택하느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뭐 남아있는 뭐 서포터들 중에서 뭐 웨슬리를 뭐 잘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브루스를 막기 위해서는 뭐 토마스라는 카드라든가 뭐 이런 카드들을 선택하는 게 현재 맞는데 이 카드를 과연 육재현이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사실 뭐 아이작 선택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육재현의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웨슬리로 참전을 했지만 오늘 아마도 브루스 때문에 토마스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서영진 선수의 마를렌 픽은 허동석 선수의 나이오비를 견제하기 위한 카운터 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선호는 레이튼을 잡아내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3연속 레이튼입니다. 이선호 선수. 네. 그리고 그 마를렌 뭐 지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마를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마를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초반에 본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조합 그 카드가 바로 마를렌이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상대방의 포머스 F1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재하는 지금 여러 캐릭터로 밀당을 하고 있는 썸 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터 대전 왔다 까미우 자네트 까미우 까미우로 자 문성진 선수도 현재 와 있거든요. 네. 일단 문성진의 까미우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카인이 선택이 됐네요. 그리고 까미우 신재하는 까미우.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투 탱커 조합에서 까미우가 2선에 섰을 때 탱커를 네.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텐데 문제는 직선으로밖에 공격이 들어갈 수 없는 카인과 마를렌밖에 없기 때문에 벽 넘어서 원래 공격을 주로 했던 윌라드 같은 캐릭이 없기 때문에 한타를 만들어내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육재현 선수인데 린과 웨슬리를 지난번 경기에서 선택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토마스인가 일단 웨슬리 잠깐 멈췄던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대방의 어떤 그 캐릭터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스가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육재현이 과연
웨슬리나 린이나 뭐 이런 그 서포터들에 비해서 토마스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큼 되는지, 이게 원래 맞는 픽이긴 맞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연습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택이 끝이 났습니다. 어비스는 마를렌과 카인, 까미우, 브루스, 스텔라를 선택. 포머스의 포는 아이작과 드렉슬러, 토마스, 나이오비, 레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것보다 일단 상대편을 카운터 치는 그런 장면, 나이오비의 카운터 마를렌을 집어넣는 장면이 있었고, 거기에 또 맞춰서 토마스를 선택하는 장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모습들을 리버포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초반 싸움만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다면 어비스가 중반이 넘어갔을 때 모든 궁극기를 가지고 싸우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반만 잘 넘기면 충분히 어비스에도 승산이 있는 조합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레드 진영이 포머스의 폼, 블루 진영이 어비스. 일단 출발 약간 나눠서 센터 지역보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드렉슬러를 가지고 있는 포모스 입장에서는 일단 드렉슬러 가운데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사이드 타워를 마타워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아니면 가운데를 먼저 부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네요. 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마를렌.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코스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또 강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휴가를 못 가셨거나. 네. 자, 일단 뭐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렉슬러가 있는 쪽과 없는 쪽에서의 어떤 라인 간의 공방 상황은 당연히 2번이냐 가운데냐 네. 사이드냐 둘 중 하나거든요. 자, 빠르게 네. 먼저 포머스의 폰에 좌측 타워를 이렇게 붙여냈는데 우측 지역의 시간이 좀 철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세도 광장에서 맞부딪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광장의 타워의 체력도 어느 정도 좀 달아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뭐 포머스 에프런 입장에서 뭐 손해가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드렉슬러는 조금씩 누적 데미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운데 타워는 어차피 포머스 쪽으로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선수가 마타워 위주로 사이드 타워를 긁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드렉슬러를 가지고 있던 어비스의 초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비스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내면 되겠는데, 자, 사용된 선수의 그 카드 그리고 까미를 들고 나온 신자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F1의 김윤승 선수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방어 건물이 파괴됩니다. 네, 뭐 양팀 입장에선 초반에 싸울 필요 전혀 없죠. 뭐 굳이 싸울 필요 없고, 그리고 카인도 들고 있기 때문에 중반까지 넘어갔을 때의 운영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어비스가 할만하다는 거예요. 초반에 뭐 죽거나 막 그러지만 않으면 포머스도 네. 상대방이 나오는 거 하나하나 끊어먹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위닝보다도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어비스 뭐 특별히 뭐 들어가거나 그럴 이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시나 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타워를 남겨뒀다는 의미는 일단은 사이드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좀 더 넓게 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머스 입장에서요.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의 눈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워만 제거했는데 그 적어도 그 타워 근처에 오는 상대편의 선수들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네. 뭐 어비스 입장에서는 레벨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놓고 상대방이 사이드 타워에 한 명, 두 명 보이면 바로 2번 타워의 타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양 팀 다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준행 해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타일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한 두 팀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 네. 그만큼 차곡차곡 올라오는 레벨링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코인은 역시 골드 역시 비싸게 쌓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극초반에 브루스 입장에서는 극초반 싸움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티를 두 장 정도 샀을 때 그리고 기간 스페어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양이 완벽하게 한 장일 때랑 두 장일 때랑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20렙 정도 만들어주고 이제 트루퍼 등장할 때 그때 한 타를 노려볼 거예요. 네. 자, 일단 좌측 지형에 빠져있는 까미오 신지아 선수고요. 전영준 선수의 스텔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사이빨 살짝 피해서 아래쪽으로 빠져나온 상황. 이런 식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지금 포모스 입장에서는 상대방 팀에 포마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포마스가 있는 팀이 지금 포머스 팀이고 상대방의 토마스가 없는 팀은 서리밭에 한번 걸리는 순간 한 명 잘리고 한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마스 시야 확보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바로 이 육전 선수인데요. 육전 선수 그래서 약간 높은 지역에서 서리빨 감옥을 가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전용준 선수와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리빨에 걸리면 바로 끊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딜러들의 위치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뒤쪽에서 계속해서 패트롤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의 포머스의 폰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토마스가 던져주겠죠? 날아갔습니다. 달려 들어갔다가 전영준 김용수 기다리고 있었죠? 끌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타는 무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녹입니다. 전영준을 녹여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대단했었던 거는 이선호라고 봐요. 이선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묶고
밟고 오는 아군들의 어떤 그 위치를 보자마자 들어가서 백업을 바로 넣어줬거든요. 와, 대단했습니다. 이 선호도.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현재 기술 컨비네이션도 기가 막히게 F1이 승부를 나눴습니다. 네. F1이 지난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장면들이었거든요. 안정적으로 팀원들의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던 F1이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전용준 선수의 등판 미분과 올라갔고 3전 영각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떨어뜨려서 본진 귀환을 시켰다면 아마도 가운데 타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트루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영진 선수와 더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방울과두기를 이용한 상대편의 잡는 장면 그런 것들도 이제 비슷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 지금 어비스 쪽으로 일단 먼저 첫 번째 트루퍼가 등장했습니다. 공략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략 자체는 정말 서영진 선수의 일단은 지금 트루퍼 나왔고요. 서영진 선수의 어떤 그 움직임은 굉장히 일단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아쉽게 됐고 전투지원 부대가 나왔네요. 초반에 전투지원 부대는 사실 아주 썩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죠. 자, 상황이 부딪히지 않고 있는 현재니까요. 네, 특히나 토마스와 드렉슬러가 타워 뒤쪽에서 타워링을 할 경우에는 전투지원 부대만 잃고 네. 코인 차이만 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네. 만약에 들어갈 거면 마를렌이 공을 키고 가운데 타워를 녹이겠다는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한타 시간이 많이 빈다는 겁니다. 자, 오늘 4강 경기는 지난주와 달리 굉장히 초반에 신중한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석적인 대회 조합과 대회 선수 전자이만큼 이후에 상대편을 가져왔습니다. 전영준이 또다시 스텔라가 힘을 쓰지 못한 채 아래쪽으로 합니다. 일단은 마를렌이 잘 들어가서 사대방 원지 잘 굴게 물었어요. 허동성에 물었어요. 허동이 맞다. 서영진이 물어버렸습니다. 서영진. 자, 그리고 던져주고 빠지고 기어가 켜진 상황에서 이선호 완전 묶였죠! 이선호 다운이에요! 전형차 다운! 야, 생각보다 스텔라가 잘 버텼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금방 녹여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나이오비가 궁극기까지 사용을 했던 건데 그 타이밍을 잘 버텨냈고 서영진이 뒷심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역전되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네요. 원래 어비스가 마를렌을 들고 나온다는 걸 사실 포머스 F1은 알고 있었어요. 네. 본인들이 알고 있었으나 포머스 F1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와도 돼.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서영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마를렌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 스킬 운영 능력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습니다. 머큐리 글로브를 키고 난 뒤에 상대편 진영이 파고드는 움직임 때문에 전영준 선수의 스텔라가 기어3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결국은 전영준도 살고 남을 둘만 잡아내면서 그리고 2대1로 맞춰주고 있는 어비스입니다. 오히려 스텔라가 두 명의 스킬을 잘 빼주고 체력이 남은 상태로 뒷선을 지원받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한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지금 포모스 입장에서 가장 의외였던 건 그 두 개의 탱커 중에 스텔라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브루스가 나왔기 때문에 마를렌 나올 줄 알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카운터로 웨슬리 준비했던 게 스포로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네. 브루스 견제하기 위해서 토마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센터 지역에서 일단 트루퍼를 먼저 잡아냈습니다. 전영준을 물었는데 전영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딜이 완전 허공 자 교환곡기 일단 깔렸고 위치가 자 김경진 아직까지 브루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김민건 선수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빠져나갔고요. 거기다가 지금 고양국의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서로가 다 굉장히 잘 돼 있는 어비스기도 하고요. 김경진 이선호 대박! 우와 이선호가 몇 명 물어요 지금? 자 일단은 허리케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자 남은 상황에서 브루스가 완전히요. F1이 완전이겠어요. 신재야 여기서 물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욱까지 올킬로 다 쓸어버립니다. F1 야 진짜 불꽃같은 이선호 선수의 네. 판단력이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왜냐면 그 상황에서 브루스가 체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브루스 마무리 짓고 다음 대열 준비할 수도 있는 건데 안쪽으로 확 들어갔던 이선호 선수의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키오3가 남아있는 스텔라가 먼저 리젠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4명의 선수의 체력이 약간은 다시 리젠 타이밍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 보너스의 포어는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진짜 이선호 사실 많은 선수들 그리고 같은 팀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선호의 어떤 저런 어찌 보면 다이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 성향의 탱커 정말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내가 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만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을 완벽하게 다 압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선호의 레이팅이라는 거죠. 자, 사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비스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선호의 네. 이런 움직임, 전자기 방출 자체가 그냥 방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가 막힌 스텝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편을 진영 네. 파괴시켰습니다. 분명하게 초반에 어비스가 타워를 잘 무너뜨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들도 그리고 나머지 뭐 서포터 원딜까지도 방어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한타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구도 자체를 이선호 선수의 일렉버스트 한 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측면의 라이트닝 스텝으로 상대편의 거리를 좁히는 그 특유의 그 클릭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번에도 트루퍼를 잡아낼 준비라고 하는 업이 있습니다만 잡아내는 것 외에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스텝에서는 좀 꼬이며 이번에도 또 전투 지원 무대. 네, 30분대가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딱히 뭐 더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상대방의 레벨도 지금 많이 높아져서 지금 아마 계속 몸을 좀 살리는 플레이를 업이스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투로 인해서 코인 차이가 한 4천 정도로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요. 진짜 어비스 이제 뭐 조금 조금씩 하나씩 잡으면서 한타를 만들어놔야 되는 조합인데, 왜냐면 워낙에 카인과 마를렌 자체가 상대방 탱커가 확 진입했을 때 내 몸살이기 바빠서 상대 원딜이나 아니면 탱커한테 딜 양을 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캐릭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탱커가 분명히 하나 이상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까밀가 필요한 거고요. 충분히 밝은 빛으로 본인들 체력 유지하면서 그렇게 한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레이튼이 가장 걸림돌이 많네요. 일렉버스트가 켜진 뒤에 확 진입을 해서 두 명 이상을 묶어놨을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나이오비가 레벨 44를 찍으면서 허동석 선수, 김민건 선수의 드레스를 레벨 43과 더불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일단 어비스에서는 까미오, 신지아 선수만이 레벨 40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급해 수박까지 스텔라, 전영준 선수가 능파 미로 이어서 기어3를 장착하면서 좀 상대편을 몇 명을 묶어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들을 좀처럼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F1이 항상 계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스코어 차이는 이렇게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타워도 하나가 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마를렌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원딜러 한 명 또 계속해서 묶어주게 되면 어쨌든 딜로스 자체는 포머스가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상대방 레이튼 들어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네. 거리만 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교양국의 위치 안에서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상대방 들어오는 거 이선호 때리고 이렇게만 하면 사실 되는 조합이긴 합니다. F1도 쉽사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는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마를렌의 그 변수 네. 머큐리 클럽뿐만 아니라 발리사라든지 네. 전반적으로 방울가두기를 통해서 상대편의 진영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발리스타로 넘어뜨리고 그 사이를 스텔라가 들어가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스킬을 그렇죠. 좀 빼주고 그렇게 한타를 시작하는 구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방울가두기 댐지가 어마어마한데 이어서 그 뒤에 추가타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김민건 선수가 잡혀갖고 3분의 1 정도의 체력밖에 안 남았는데 김경진 없었기 때문에. 뒤에 김경진 일단 안쪽 상대편 진영으로 또 들어간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이게 카운터기 카운터가 되자 크로스가 일단은 공이 켜진 상태로 네. 후가 내렸습니다. 4대5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싸울 것인지 빠질 것인지. 자, 이선호 안쪽으로 라이트닝 스텝을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경진이 뒤를 치는 그런 움직임을 일단은 무효로 돌아왔고, 전영준은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 전영준은 버리긴 버려야 돼요. 나가는 게 낫겠죠. 어차피 한타 할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괜히 어슬렁거리면 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중앙지역 예. 전투 역시 패배하면서 7대2까지 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을 어느 정도 벌면서 체력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는 따져보고 있었을 거예요. 떨어졌을 때 어떤 체력 죽느냐 안 죽느냐 체력 게이지를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투 트루프로 싸고 뒷골목으로 김경진의 브루스가 파고들면서 네. 진영 파괴를 꾀했었는데, 결국 그 김경진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잡히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더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김민건 선수가 50레벨이 넘었고 허동석 선수도 49레벨. 이제 조금만 더 레벨을 올리면 이 원거리 딜러들도 쉽게 안 죽는다는 겁니다. 마를렌한테 좋아요. 네. 그 차이는 결국에 탱커가 버텨주냐 못 버텨주냐를 떠나서 원거리 딜러도 어느 정도 탱커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싸우면 오래 싸울수록 F1한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레벨링 측면 전투 패배가 이어졌습니다만 코인의 격차는 뭐 아직까지 4천 5천 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레벨링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50대 2를 찍은 포머스의 포너를 비해서 지금 신자의 까미우만이 지금 50대에 돌입했고 네. 아직까지 카인 김민욱도 41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같이 41레벨을 찍어 놓은 또 마를렌이 현재 아까 전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장갑 두 개에 모자 두 개였었던 걸로 제가 아까 전에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력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완벽한 일명 누킹이라고 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마무리를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F1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약간 그런 걸 분산시켜놨는데, 네네네네. 자, 여기서 일단은 트루퍼 선행에 나서고 있는 포머스 F1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 뺏겼던 트루퍼가 드디어 보모스 쪽으로 나왔고 레벨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버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모스가 가지고 가는 상황이 조금 더 커지겠네요. 공성시험 부대가 이 타이밍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압박을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모스 네. F1. 근데 어차피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코인을 좀 주는 그런 느낌. 어찌 보면 현재 나왔을 때 가장 안 좋은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편 2차 타워, 장아치 2차 타워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타워가 지금 이거 하나 남은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압박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타워를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레벨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타워 지킬 수 있는 캐릭이 많지 않았다면 저 타워까지 뺏겼다면 그 조금의 레벨 차이를 앞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갭을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빨리나마 막은 게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중앙 Y존에서 어비스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 자 자신의 진영으로 헤퍼머스에 잠시 빠져줍니다. 아 마를렌 45렙 공격적으로 충분한 데미지를 갖겠지만 상대방 김민건 선수가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분열창 한 방도 이제 무서울 정도의 레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타가 벌어졌을 때 마를렌은 발리스타를 이용한 일반 스킬보다는 궁극기를 키고 상대방 진영을 깨트리는 역할에 집중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현재까지 김민건 선수는 노데스예요.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노데스입니다. 그만큼 본인은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경기를 이대로 경기를 승리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상대방 근거리 캐릭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또 드렉슬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좋은 편이기 때문에 김민건 선수 찾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번도 데스를 안 당했습니다만 만약에 네. 여기서 드렉슬러가 먼저 잡히면 그렇죠. 전투는 그 1킬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5킬 이상의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포머스의 포화는. 네, 분명하게 드렉슬러를 신경을 써야겠지만 문제는 허동석의 나이오비가 너무 컸다는 점이 초혈지옥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네. 김민건까지 들어가는데 나이오비가 너무 많이 컸어요. 들어가나요? 일단은 잠시 대기합니다. 3단계 트루퍼. 굳이 트루퍼가 나왔는데 뭐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 위치를 안으로 밀어서 넣는 뒤였지만 F1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비스가 드리블을 상황이고. 네. 드리블을 뒤쪽에서 물었습니다. 김경진을 먼저 봅니다. 김일승 트루퍼를 자, 예. 트루퍼 네, 지고 김경진 선수 잡아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궁극기를 이 정도 썼으면 공성지원 부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브루스 주고 궁극기 이만큼 써갖고 트루퍼 잡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망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전투지원 부대가 나와서 네. 1분 30초 동안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센티넬 다 정리하고 라인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아쉽겠네요. 어비스 입장에서요. 상대편 진영의 그 타워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포모스 F1은 자신의 병력을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줬고요. 김경진의 희생이 아직까지는 어비스 쪽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영준 선수의 스텔라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떻게든 어비스가 한타 잘 만들어내려면 전영준 선수가 김민건 혹은 허동석 선수 중에 한 명을 끼고 나머지 그러니까 총 두 명의 선수를 기어 안으로 가둔 상태에서 한타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레벨 좀 밀린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한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능파미 우화 되겠네요. 지금 일본 전형준 레벨을 링보다는 그런 상대편을 묶는 그런 기술에 대한 네.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 결승전 그러니까 우승에 가장 가까운 세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그 선수들 그리고 유저들이 어비스, 포머스, F1, 미닝 이 세 팀을 꼽았거든요. 그 중에 두 팀이 붙으니 정말 이 그 한타를 걸기가 서로가 지금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F1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상대가 어비스이다 보니 함부로 지금 싸움을 전혀 지금 벌지를 못하고 있어요. 트루퍼의 위치도 봐야 되고 센티널 계속해서 좀 뺏어주면서 그 갭을 넓힐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대8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길게 쓴다면 네. 어비스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레벨 55까지 카인이 찍어 올라왔고 까미 58에 마를렌도 49를 유지하면서 5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원거리 딜러가 너무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고 있는 포모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원거리 딜러가 잘리게 되면 거의 네. 뭐 게임을 끝내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트루퍼를 드리블링해서 자신의 진영으로 왔는데 어비스는 이번 트루퍼는 포기할 듯 보입니다. 자 이제 철저하게 아군 진영에 나올 때만 트루퍼를 잡을 수밖에 없는 무모하게 달려갈 수 없는 양 팀의 입장이기 때문에 트루퍼에서 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나올지도 중요하게 되겠네요. 김유승 처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내 잡아내는 데 성공.
폭탄. 아, 즉시 리스폰 등장. 체력과 회피율 상승. 네, 후반으로 갈수록 증리의 체력 회피율이면 가장 좋은 버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레벨적으로 팀 전체가 다 레벨업이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뭐 저 남아있는 타워 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저 좌측 라인으로 이동을 했고요. 뭐 위치상이라든가 뭐 버프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긁어주면서 타워 파괴시키고 슬쩍 해도 사실 이득을 보고 또 빠지는 거거든요. 네. 포커스 F1 입장에서 뭐 그 정도의 선택이 괜찮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뒷길에 올 것을 대비해서 일단 시야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방어물 네. 파괴. 알겠죠. 저렇게 눈앞에서 파괴를 해도 다음 한타를 위해서 궁극기 그 어떤 것도 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양보를 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어비스의 선택이 당연히 맞고요. 네. 다음 트루퍼가 나올 때까지 이 기지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어비스도요. 자, 포머스 F1은 서서히 돌려깎기 하면서 상대편의 타워를 하나씩 다 밀어주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나와있는 중립 그 센티넬 계속해서 다 먹어주고 스킬을 하게 되면 갭을 계속 벌어줍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철거반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F1은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반과 중반이라고 따지면 차라리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네. 원래 포지션을 갖고 있는 탱커 포지션을 갖고 있는 뭐 이성호, 김유수 선수가 30레벨 대에서 40레벨이 된 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궁극기 한 방 뭐 잘 터지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비스는 안쪽에서 버티면서 다음 트루퍼가 제발 우리 아군 쪽으로 뜨길 아래쪽으로 뜨길 기도만 하면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팀 모두 지금 전투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코인차는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근데 네. 그 시간이 이만큼 지난 데에 비해서는 지금 7천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데미지 딜링이 가능할 정도로 어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포머스. 아, 이제 트루퍼 나와요. 어디죠? 3단계 트루퍼인데 이게 어디에 뜨느냐, 말씀해주신 대로 어디에 뜨느냐, 그리고 누가 마지막 타격을 쳐서 가져가느냐. 아, 이거는 F1이죠. 3시 먼저 달려갑니다. 네. 딜 예. 양을 따져봤을 때는 F1이 가운데 끊어요. 브루스가 기관측을 키는 순간 뭐 마지막 한타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자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시야 자체도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원래 앞서고 있는 레벨 차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뒤쪽이 약간 빠져 있는데 신라가 먼저 한번 리치에 걸었는데 전혁진이 먼저 굴렸네요. 전혁진이 살지 못합니다. 김유승이 거기에 뒤쪽에 있던 이상 캐릭들이 다 물려있는 상황. 조혈지요. 이번 전투 너무 큽니다. 서영진까지 아웃되면 너무 아픕니다. 이거 F1 거의 잡는 분위기래. 레벨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막판에 이렇게 데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역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리스폰이 워낙 길거든요.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브루스와 까미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까미유의 체력도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시대야. 아무리 브루스가 만렙인들 뭐합니까? 만렙도 아니지만 만렙이어도 이거 5대2 상황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죠. 자, 이거 하울링으로 기간틱 베어로 잠시 시간을 이렇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수호자와 더불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궁은 다 소진했고요. 포머스 F1. 자, 이제 여기저기 맞으면서 경직이 장난 아니게 되는 상황인 거고 김경진도 결국엔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섯 명의 선수가 다 쓸립니다. 여기서 전영준 나와봐야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고요. 어떤 데미지 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땐 충분히 포머스가 경기 끝낼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영준 선수가 스텔라를 선택한 게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 됐다라는 판단밖에 안 나오는 건데 원래 이 선수가 잘하던 트리치나 로라스가 나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준 선수의 스텔라가 오늘 기어3로 상대편을 묶는 장면이 한 번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1세트에서 생각보다 능파미보나 최신장의 정확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가 성공을 많이 못했고요. 자, 결국 포머스 F1 1세트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김유수, 김민건, 육재현이 대세 한번 없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김민건은 지금까지 KDA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세가 없으니까. 네, 그만큼 앞쪽 지역에서 잘 서포터라든가 근거리 캐릭터들이 워낙 또 잘 보호해줬다는 부분도 있겠고 김민건의 포지셔닝도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포머스 F1과 어비스의 경기. 포머스 F1이 어비스의 준비 상황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서 1세트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팀 내 포지션 정말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고 김민건 선수가 서 있는 삼성까지 손이 안 가기 때문에 대회 끝까지 이 선수가 0 데스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